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길정아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길정아 씨. 방송 현장 스케치 홍보대사 길정아입니다. 아, 저희들이 오늘은 바로 원산에 왔습니다. 와, 지금 뒤에 바다가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아, 좋죠? 네, 여기 원산 해수욕장인가요? 네. 아, 원산도 해수욕장. 해수욕장. 네. 예. 와, 바로 여기가 예. 해저 터널이 뚫려 가지고 해저 터널. 예. 보령 해저 터널이 뚫려서 바로 이게 섬이었었는데 예예. 육지로 변한 바로 아름다운 원산도 해수욕장입니다. 네. 아직 못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진짜 저는 오자마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으로 아 좋죠. 저 앞바다는 네. 너 네. 청정 지역이라 네. 아 거기도 막 응? 조개도 잡고 개불도 잡고 막 하면 나옵니다 그냥. 오, 재밌겠네요. 네. 예. 근데 우리 윤빌라 씨 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아, 저 공연하러 왔어요. 아, 공연요? 네. 공연 있으세요? 누구? 네. 아 여기서 공연해요 저희가 주말마다. 어떤 공연인가요? 아, 품바 공연입니다. 품바 공연. 품바 공연. 예. 우리 양재기 씨가 또 품바 회장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네. 공연이 어디에 사나요? 여기입니다. 한번 가 볼까요? 네. 아, 네. 아, 오늘도 공연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잘 왔네. 아. 자, 그럼 공연장으로 한번 갈까요? 네. 한번 갈까요? 아, 어, 여기 있네, 여기. 품바. 드디어 양재기 공연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벅차오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단장님 진짜 짱이에요. 짱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진짜 잘 오시던데요. 아, 저는 여기만 오면은요 힐링이 돼요. 단장님만 만나면은. 어머,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젖혀놓고 네. 이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길정아 저기 아 길정아요? 저요 네. 너무 장구를 잘 치시네. 아이고. 정말 예쁘고 오늘 최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재기 씨하고 윤빈나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뭐니 뭐니 해도 양재기 화이팅. 화이팅. 우리 빛났어요.
네. 원산도 푸드존이 생겼어요. 아, 푸드존? 네. 네. 푸드존이 생겨서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도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나 와플 좀 넣어 와플. 네. 국화빵도 있고. 와플이 핫도그야 뭐. 국화빵이. 와플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게 좋죠. 야, 네. 정말. 이 섬이 개발되면서 먹을 곳이 없어요. 오, 예, 예. 지금 이제 계속 먹을 곳이 이제 많이 생긴 거네요. 생기고 있습니다. 네, 공연도 보고 이제, 와서 먹기도 하고. 포도촌으로 포도촌. 보령시에서 이제 이렇게 예. 하객걸음 자리를 마련해서 예. 이렇게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 먹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네, 맞아요. 공연 보면서 이것도 네. 먹기도 하고 출출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이렇게 빵도 먹고 하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아, 근데 처음만 먹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게 또 있어요. 다른 거 드시면 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거 있어요. 네. 와. 와. 맛있다. 맛있어. 야. 아, 돈도 안 내고 가네. 호떡, 호떡. 네, 이거 시장에서도 많이 먹는데. 진짜 맛있어. 이 원산도 호떡이 아주 맛있습니다. 야. 나 이거 들고 또 호떡 기다리는 거 뭐야? 많이 드세요.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맛이 어때요? 정말 꿀맛입니다. 꿀떡이 꿀떡. 근데 윤빛나 씨 네. 특이한 거 있다 그랬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 우리 와 먹고 있는데. 그거 드세요. 여기 짜잔. 이것도 호떡인데요. 보세요. 이거 김치 호떡. 이거는 쌀로 만든 호떡이에요. 길쭉하네요. 네. 야, 오, 치즈가. 우와. 야. 아니. 그게 다 씨앗이에요? 네. 맛있겠다, 그것도. 난 치즈만 있는 줄 알았어. 씨앗 꿀호떡. 그거 들겠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난 꿀만 주네, 오늘. 맛있겠다, 저것도. 오,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많아. 이게 밀가루가 아니잖아요. 예, 떡이잖아. 이거는 쌀? 저기 쌀입니다. 아, 쌀떡. 쌀. 예. 네. 쌀이니까 밀가루보다는 더. 아, 호떡을 먹을 때는 네네. 꼭 오뎅이 필요해. 오뎅? 아, 네. 오뎅집 있어요? 오뎅이라, 오뎅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뭐라 그래?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원산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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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윤빛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객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기 보령의 시내에 있는 한내시장에 있는 저희 가게에 와 있답니다. 저희 가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령의 한내시장 하면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희 가게 한번 놀러 오세요. 홍삼과 인삼을 팔고 있어요. 제품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구경 한번 오세요. 타이틀곡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신이 좋더라 사랑할래요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많이 부르고 있으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 노래는요? 기분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 기분 좋은 날이죠. 여러분 기분 좋은 날 되시고요. 항상 바로 아이넷 TV 네 라디오 수다 현장 스케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